제가 제 목을 부러뜨려서 마비가 온 거예요, 몸에. 안수받는다고 해서 어디 약간 지하실에 꼭 있는 그런데 지하에 있더라? 이불 이렇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니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주작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이 가져옵니다. 오늘도 어마 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유튜브 뭐하는 거니의 건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저는 지금 현재 뭐하는 거니의 채널을 운영 중인 뭐하는 거니의 건이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건이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혹시 기억을 뜻하는 건가요? 이거요? 네. 그냥 하는 겁니다.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물어보살에서도 봤고 네. 되게 핫하셨어가지고 그때 많이 봤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한 3년 가까이 틱이 너무 심해서 집 밖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세상 밖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활 운동도 하고 사람들과 조금씩 교류도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 지금 약간 네. 틱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흔히 네. 그 생각하는 틱장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성틱이랑 이런 행동을 보이는 운동틱이랑 네. 복합이 돼서 1년 이상을 할 경우에 그게 이제 만성 뚜레쭈근이라는 병명이 나오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뚜레쭈근을 한 30년 넘게 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한 30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렸을 때 갑자기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된 건가요? 5살 때 처음 시작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현란한 움직임이 아니었고 네. 버릇이라고 네. 하죠.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한 저학년 시절부터 이게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제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험 볼 때라든가 네. 네. 제가 소리를 막 수업 중간중간에 막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담임 선생님도 저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틱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를 때였기 그쵸. 때문에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냐면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안 하고 참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숨을 참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숨을 참으면 언젠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참다가 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지금도 이 참고 있는 거예요. 엄청 참고 있다 하시는 거구나. 네. 참아야 되지만 결국에는 참을 수 없는 결국에는 나와버려요. 그래야지 뭔가 해소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와요. 뚜레쭈근을 앓고 있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 병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네. 언제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이해시키기도 참 힘들고 저 또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화를 하면서 같이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네네. 되게 자연스러워졌거든요. 한 시간 만에? 근데 바깥에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실 때는 네.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밖에 나갈 때는 사실은 조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하철을 타면 저는 이제 가운데 칸이나 이런 데 절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시선을 양옆에서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장애인석이나 노약자석의 끝에 머리 탄단 말이에요. 네.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제가 악 소리를 내면 놀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제가 양해를 부탁드려요. 뭐 아버님 제가 장애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아 무슨 그런 장애가 다 있어? 막 이래요. 그래서 아 제가 소리를 내는 장애인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요. 그러면 또 가다가 아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 참 시끄럽네 또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정류장 갈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우퍼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몇 정거장 가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 제가 뭐 백화점을 간다든지 음식점을 간다든지 카페를 간다든지 하면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죠, 사실. 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네네네.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막 어디 음식점을 가고 싶은데 계단이 있으면 못 가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으면 못 가요. 네. 최근에 여자친구하고 정말 오랜만에 점심에 외식을 했는데 다행히도
손님이 없고 직원들 식사하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는 외식을 해도 정말 북적북적하고 이런 식당에서는 외식해본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생활하시는 게 좀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에 집학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방송에 나가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어린 친구들이 모두 다 거리면서 유행어처럼 막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내 틱이 묻히지 않을까? 내가 했을 때 저 친구 유행어 하네?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조금. 근데 건희님이 영상에 나오시고 또 유튜브 채널 활동하시면서 많은 곳에 노출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어떤 것들을 좀 뭔가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박인님과 함께 가면서 하면은 저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냥 사람 많은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카페라든가.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이 이 영상도 보시고 또 건희님을 많이 보신다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택견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약간 국가대표. 네, 뭐 그냥 예전에 그냥 학교 다닐 때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뭐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아요. 아, 꼭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러더라. 꼭 이러면서 막 뭐 그때 뭐 제가 그러면서 국가대표. 그 택견을 하면서 시합에서 그 틱이 그래도 이제 나오려고 할 때 그것도 스스로 이제 막으려는 노력을 하셨다고 하던데. 네,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기압을 보통 안 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관객들이 있는 앞에서 거기다가 틱을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에카! 하면서 틱을. 아, 소리 너무 컸나요? 아, 좋아요. 네. 제 영상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해요. 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발차기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발현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발차기는 너무나 순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시간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네, 그때 축구를 하는데 패스를 받을 때 이제 수비 선수가 뒤에서 따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격수니까 이제 이렇게 페이크를 주고 반대쪽으로 공을 간다던가. 저는 전반전부터 계속 뭔가 규칙적이면서 불규칙적으로 계속 몸을 흔드니까 상대 진영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거를 페이크로 알았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계속 하니까 상대 진영도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축구 시절 내내 주장 완장을 차고 했던 게 아닐까. 네. 아, 그러면 너무 재밌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사연이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도 이제 저를 낳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귀가 굉장히 얇아지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거 하면 낫는다, 저거 하면 낫는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안수받는다고 해서 거기를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어디를? 어디 약간 지하실에. 꼭 그런데 지하에 있더라.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때 소리를 내는 택이 있었잖아요. 입을 이렇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때린다고 별로 아프지 않은 거 사실이에요.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때리는데 뭐가 아프냐. 근데 이거를 30분 동안 때려봐요. 이게 여기가 부러트고 다 터져요. 그쵸.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 30분 동안 맞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몇 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게 효과가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했더니 저 누구네 아들이 집 욕을 엄청 심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 안수 받고 욕을 안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그 형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입술이 그냥 여기 다 터져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 안수 그걸 안 받게 됐죠. 네. 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교회가 아니라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약간.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여시고 위로의 댓글과 또 위로를 또 받았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 뚜렛증후군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래도 용기를 내게 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뚜렛증후군을 가진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늘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이걸 늘 부딪히면서 저는 겪었어야 돼요.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욕먹구나. 이렇게 하면 피해야 되는구나. 근데 나보다 좀 더 오래 산 뚜렷을 가진 어른이 있다면 이걸 나한테 알려주지 않을까. 해답은 아니더라도 뭔가 네.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제가 나이가 있는데 마흔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저의 어린 시절에 저처럼 분명히 뚜렷 증후 때문에 힘들어할 친구들이 있을 그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에게 뭔가 제가 겪었던 진짜 말 그대로 해답이 아닌 노하우라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네 있었죠.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좀 어떻게 마음은 괜찮으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뭐 아임 뚜렛이라는 사람이 뭐 그래도 뚜렛 증후군을 알리게 네. 해줬는데 뭐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나쁜 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곤 하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친구가 좀 안타까웠어요. 그 친구가 연기라고 네. 전혀 생각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좋은 머리로 왜 저렇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을 또 받으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 심성이 다른 사람은 다르구나. 지하실방 침대에 누운 이유가 있었네. 네, 그 친구도 한번 맞아봐야. 네. 최근에 그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수술 후에 네. 증세가 완화됐다는 영상을 업로드 하셨는데 네. 그게 실제로 틱 증상을 수술하는 치료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 수술은 틱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목을 꺾었잖아요. 심하게 네. 마비가 온 거예요, 몸에. 이제 손이 안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리도 이렇게 잘 못 움직이니까 바로 목 수술을 한 거죠. 합병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수술만 네 번을 했어요, 목 수술만. 그러니까 목을 수술한 이유가? 목을 꺾어서 제가 제 목을 부러뜨려서 네. 아직도 저 친구가 주작이 아니냐 저 사람은 뚜렛 증후군을 뭐 흉내내는 게 아니냐 저도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차라리 니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주작이었으면 좋겠다 나 진짜 나 그냥 모든 전 국민을 다 속이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저는요 항상 꿈을 꿔요. 제가 달리는 꿈을 꿔요. 많은 분들이 저의 소리내는 음성 틱만 아시는데 저는 이미 목을 꺾는 틱으로 인해서 온몸에 마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걷는 것조차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요. 저는 운동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달리고 싶어요. 네, 마음껏 뛰고 싶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께 이쪽 보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네,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리고 동생, 그리고 제 연인 아픈 사람 곁에 있다는 거 항상 함께 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전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이때까지 많이 힘들고 지치셨겠지만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고 힘이 돼준 가족들과 여자친구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